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오브젝트 풀링을 이용하는 방법, 평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상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총알과 파티클을 인스턴트 에이트의 함수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디스트로이 함수를 이용하여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메모리를 새로 할당하고 파괴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긴 개념이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수영장에 가두어 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브젝트를 필요한 만큼 미리 생성해 두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필요가 없으면 비활성하여 풀에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풀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풀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새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이름은 풀 매니저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풀 매니저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풀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게 싱글톤으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스태틱을 작성하고 풀 매니저 클래스의 변수 인스턴스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인스턴스에 자기 자신인 this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풀을 등록할 오브젝트의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serialize 필드를 작성합니다. 여러 개를 등록하기 위해 게임 오브젝트를 배열로 작성하고 변수 이름은 prefabs라 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할 개수를 정해줄 int 변수로 풀 사이즈를 작성하고 한 개만 먼저 생성되게 1로 초기화합니다. 등록한 오브젝트를 담아둘 리스트 배열을 작성하고 오브젝트를 받을 것이기에 타입은 게임 오브젝트로 작성합니다. 이름은 오브젝트 풀이라 작성하겠습니다. 등록한 오브젝트를 초기화하고 미리 생성해 주기 위해 initObjectPool이라는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배열의 변수인 ObjectPool 변수를 작성하고 prefab 배열에 등록된 크기만큼 대입합니다. 반복문인 포문을 이용하여 prefab 배열의 길이만큼 돌게 합니다. ObjectPool 변수에 등록된 각각의 리스트들을 초기화합니다. 다시 반복문을 사용하여 미리 오브젝트를 생성할 개수인 풀 사이즈만큼 돌게 합니다. 지역 변수인 게임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를 만들고 인스턴트 에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prefab에 등록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setActive를 이용하여 비활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오브젝트를 리스트인 오브젝트 풀에 등록합니다. 이제 이 함수를 스타트 함수에 추가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프리펩 배열에 오브젝트를 등록하겠습니다. 총알, 불빛, 탄피, 탄창을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각의 프리펩이 등록되고 비활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활성화시키면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비활성되게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파티클부터 보겠습니다. 메인 모듈에 스탑 액션이 디스트로이로 되어 있는 것을 디스에이블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파티클이 재생되고 끝나면 비활성됩니다. 풀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destroy bullet 함수에서 destroy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합니다. 여기에 게임 오브젝트의 setActive를 false로 설정합니다. 이제 총을 쏘면 비활성된 오브젝트를 활성시키고 추가로 생성해야 하면 생성되도록 만들겠습니다. pull manager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접근 가능하게 public으로 작성합니다. 오브젝트를 전달할 수 있게 게임 오브젝트로 작성하고 함수 이름은 activate object라 정하겠습니다. 우선 값을 전달해야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 오브젝트를 작성하고 null로 초기화합니다.
리턴을 작성하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전달하게 작성합니다. 배열의 몇 번째 오브젝트를 활성시킬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자값으로 인덱스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등록된 오브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포문을 이용하여 리스트에 등록된 오브젝트 풀의 개수만큼 돌게 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오브젝트 풀의 인자로 불러오는 오브젝트의 개수를 파악하고 이 오브젝트가 활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ActiveIn 하이어라키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느낌표를 추가하여 비활성된 것만 찾습니다. 지역 변수인 오브젝트에 비활성된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setActive 값을 true로 변경하여 활성화합니다. 다 되었다면 return의 오브젝트를 작성하여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활성된 오브젝트는 활성화됩니다. 만약 모든 오브젝트가 사용 중이면 오브젝트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오브젝트 변수에 instant8 함수를 이용하여 prefab을 생성합니다. 게임 풀의 리스트에 이 오브젝트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setActive의 값을 true로 설정하여 활성되게 합니다. 이제 이 활성화된 오브젝트를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저장을 하고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슈팅 함수에서 instance8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값으로 등록한 것을 보면 위치값을 등록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풀로 생성된 오브젝트도 활성화되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위치값을 등록해줘야 합니다.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etObjectPositi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브젝트와 위치를 받아오는 인자를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의 위치값에 시작되어야 하는 위치를 대입해줍니다. 먼저 총알이 생성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변수로 prepabToSpawn을 작성합니다. 여기에 풀 매니저에 있는 ActiveateObjec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인자값은 총알 prepab을 첫 번째에 등록했기 때문에 0을 작성합니다. setObjectPosition 함수를 호출하여 시작될 위치값을 넣어줍니다. prepabToSpawn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값에서 총알이 날아가야 하는 방향을 대입해줍니다. 앞서 instant8로 오브젝트를 생성한 코드는 추석 처리합니다. 나머지 파티클이 생성되는 부분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을 쏘게 되면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이 되고 추가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더라 해도 재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총구의 불빛이 방향을 바꾸면 처음 방향 그대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플래시 FX 오브젝트의 회전 값을 총알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되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aim의 변수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로 옮겨줍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알을 자세히 보게 되면 분명 오브젝트에 부딪혔는데 충돌에 의한 비활성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프레임에 따라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특히 오브젝트의 이동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프레임에 따라 순간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딪혀야 하는 대상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총알은 너무 빨라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깃을 맞춰야 하는 게임에서 특히 총을 이용하는 게임에서는 총알 오브젝트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하는 것인가인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타깃을 맞춘다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낮춰줘야 하고 리지드 바디의 컴포넌트에 컬리전 디텍션 설정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레이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타깃의 위치 정보를 이 레이캐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캐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타깃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총알을 이용하여 맞추는 방법은 만들어 봤으니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타깃을 맞추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타깃 대상을 확인해야 하니 에너미 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적의 최대 HP를 설정할 인트 변수로 enemy max HP를 작성하고 100으로 초기화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public을 작성하고 현재 HP 값인 enemy current HP를 작성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HP를 초기화할 init enemy HP 함수를 만들고 현재 HP에 최대 HP 값을 대입합니다. 이 함수를 start 함수에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 enemy 스크립트를 큐브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타깃을 바라보게 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enemy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 enemy 변수를 작성합니다. 레이캐스트에서 히트 정보를 받아옵니다. enemy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히트에 닿은 콜라이더의 오브젝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enemy에 접근하여 enemy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 정보를 이제 슈팅 함수의 인자값으로 넘겨줍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슈팅 함수에서 enemy 클래스의 값을 전달받을 인자를 추가합니다. 총알이 생성되는 부분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아래 조건문을 작성하고 enemy 값이 null이 아니고 enemy 현재 HP가 0보다 크다면 조건이 성립되게 합니다. 조건이 성립되면 enemy의 현재 HP 값을 1씩 빼주도록 합니다. 디버그의 로그를 이용하여 콘솔에 표시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큐브를 쏘게 되면 총알은 나가지 않지만 HP가 1씩 깎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레이어의 설정을 해줘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이 강의에서는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타깃을 맞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총알이 생성되는 코드의 주석을 제거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총알 프리팹을 선택합니다.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보면 콜리전 디텍션 설정이 있습니다. 총알은 고정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Continuous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총알의 속도를 500에서 50으로 변경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바닥은 너무 얇아서 간혹 총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브젝트를 향해 쏘게 되면 충돌과 동시에 비활성됩니다. 속도도 어느정도 빠르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풀링을 이용한 방법과 총알 없이 레이캐스트를 이용하여 대상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